각자 매력을 또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복근도 있어요. 와 여신이다 여신. 세노 라이썸 고니치와 라이썸 데스.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의 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썸의 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썸의 상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썸의 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썸의 지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의 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썸의 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의 희나입니다. 私たちライスムはポジティブなエネルギーをファンの皆さんにお届けしたいという意味を込められてライスムという名前になっていて私たち8人は見てわかる通り身長差もすごいあったりとかかっこいい雰囲気の子もいたりかっこいい雰囲気の子もいたり様々な魅力を持っている子がいると思うのでそういう点にも注目してもらい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これから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회사에서 그 한번 도쿄 갔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그냥 여행으로 그 친한 언니랑 같이 도쿄 갔다 왔었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방송했을 때 일본 간 적도 있었고 그 저희 회사에서 선배님들이 콘서트 하셔서 그거 보러도 한 번 갔었어요. 저는 사실 아직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만약에 이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면 이제 일본을 제가 항상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뭔가 그 일본의 그 아기자기한 그 감성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뭔가 그 일본의 그런 간식거리들이 너무 먹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그 편의점에서 파는 유부초밥 약간 이런 약간 자잘한 음식들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꼭 먹어보겠습니다. 그 저는 일본어를 조금 그 회사에서 오래 배웠어가지고 뭔가 기회가 될 때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랑 그리고 희나 언니랑도 같이 했었는데 일본어 노래도 연습했었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면 꼭 나중에 뭔가 불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뭔가 앞으로 V앱 같은 데서도 뭔가 일본어로도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일본인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얘기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앞으로 많이 일본어로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데뷔 앨범은 이제 바닐라라는 타이틀 곡을 담은 앨범이고요. 바닐라라고 하면 되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맛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떤 토핑을 넣느냐에 따라서 뭔가 다양한 맛과 색깔이 될 수 있는 거에서 이제 약간 영감을 받아서 저희 8명의 색깔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톡톡 튀고 상큼한 그런 모습을 담아 바닐라라는 노래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얀 꿈의 테이스티 바닐라 닐라 닐라 하얀 꿈의 테이스티 바닐라 닐라 닐라 마 캔디 젤리 토핑 마 캔디 젤리 토핑 여기까지. 저희의
매력이 정말 8명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정말 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뭉쳐지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그 안에서 또 섞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래서 각자 매력을 또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8명이 섞여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봐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던 약간 그런 레퍼토리 중에 딱 그 소녀시대 선배님의 I Got A Boy랑 애프터스쿨 선배님의 뱅 그 두 곡을 진짜 자주 쳤었던 것 같아요.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귀여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중앙에 나와서 해도 돼요. 제가 배운 것 중에서는 이제 제가 클라이밍을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제가 야구 보는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표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 가볼까요? 그럼 약간 이렇게 제가. 확실히 뭔가 옛날에 운동해서
근력이나 지구력 같은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조금 더 있어요. 그러면 피겨 동작 살짝 한번 보여줄 수 있죠? 점프. 자신감왕이랑 바른 자세왕, 그리고 예의왕 뭐 이런 거를 효도왕 뭐 이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라이썸 지안으로 받아보고 싶은 상이 있다면 그걸 장면을 해보자면 어떤 상? 저는 발전왕 상을 받고 싶어요. 네, 아직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점점 활동하면서 더 이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받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발전왕 상을 받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그 동요대를 매년 열었었어요. 그래서 교내 동요대회였는데 이제 1학년 때 그냥 우연히 나가게 됐었어요. 제가 그냥 평소에 노래하고 하는 걸 좋아했어서 그래서 나갔는데 그게 매년 상을 타다 보니까 매년 나가게 돼서 매년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해볼까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동산 위에 올라서서 파란 하늘 바라보면 천사 얼굴, 선녀 얼굴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동요를 부르니까 어색하네요. 저 그때 불렀던 일본어지만 그 멜리크들이 기억나요? 아, 그럼요. 해볼까요? 후타리노 결이가 쓰고쿠 지진마다 기모찌가시타 여기까지입니다. 와, 음색 요정이다. 감사합니다. 今日こうやってインタビューで私たちライソムの8人の魅力をたくさんお見せしたんですけど、まだまだ見せられていない部分が本当にたくさんあるので、これからもたくさんの魅力を皆様にお見せしたいと思っているので、期待しててください。지금까지라이썸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